고진감래, 힘든 시기 끝에 좋은 날이 온다는 뜻이죠. 이 말이야말로 최근 한국 조선업계를 잘 설명하는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요. 2010년대 극심한 불황 속에서도 열심히 경쟁력을 키워온 국내 조선 기업들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차세대 조선업 파트너로 주목되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국방력 강화와 액화 천연가스 수출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이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K조선업은 선박 건조부터 유지보수 정비 분야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연료인 LNG의 수요도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이를 저장하는 연료 탱크의 핵심 소재로 한국이 개발한 보만강강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보만강강은 기존의 소재보다 강도가 2배 높으면서 가격은 약 30% 저렴하기 때문에 철강 산업의 판도를 뒤바꿀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보만강강을 장착한 K조선업이 세계 무대에서 훨훨 날아오를지 오늘 해시태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랑이 여러분. 저는 경제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달해드리는 작가 김바비입니다. 세계에서 철만큼 많은 금속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망간입니다. 망간은 철보다 단단하면서 가격은 더 저렴한데요. 망간 함유량을 22.5%에서 25.5%까지 높인 철강 제품이 바로 고망강강입니다. 일반적인 강철이 극저온에선 유리처럼 깨지는 데 반해 고망강강은 강도가 높고 쉽게 마모되지 않아서 영하 196도의 극저온에서도 성질이 뒤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극저온을 잘 견디는 특성 덕분에 액화 천연가스를 저장하는 탱크나 LNG를 연료로 추진되는 선박의 연료 탱크 소재로 고망강강이 떠올랐습니다. 천연가스는 기체 상태라 이걸 배에 실어오려면 경제성이 나쁘기 때문에 냉각해서 액화하면 부피를 600분의 1로 줄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액화시켜 운송하기 위해서는 영하 163도 이하로 냉각을 해야 했죠. 이런 극저온의 LNG를 담기 위해 기존엔 스테인리스나 니켈이 9% 함유된 9% 니켈강이라는 소재를 주로 써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개발한 고망강강이 대체할 수 있게 된 거죠. 고망강강의 장점은 이뿐만 아닌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이분께 들어보시죠. 고망강강은 저온에서 강한 성질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외부의 자기에 자화되지 않는 비자성 특성이 있으며 수소에도 강한 내수소 취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특성 덕분에 고망강강을 잘 활용하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고성능 소재들을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고망강강은 높은 강도와 뛰어난 가공 경화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공 경화능이란 소재의 변형을 강하면 더 단단해지는 성질을 말하는데요. 변형 전에는 강도가 높지 않지만 변형 후에는 매우 단단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구리, 석탄광산에 쓰이는 슬러리 파이프나 자동차용 강판 소재로 고망강강이 쓰이면 내마모성이 2배 이상 뛰어나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미 9% 니켈강이라는 소재를 업계에서 잘 쓰고 있는데 왜 굳이 고망강강을 개발하게 된 걸까요?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탄소중립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액화천연가스를 저장, 운반하기에 적합한 철강 소재 수요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동안 LNG 탱크용 소재는 주로 니켈이 많이 함유된 소재들이 사용됐는데 니켈은 몇몇 나라에서만 생산되기 때문에 수급이 불안정하고 특히 최근에 2차전지 양극재로 사용이 크게 늘면서 가격이 매우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고망강강은 생산량이 많고 가격 변동도 적어 경제성이 뛰어납니다. 무엇보다 고망강강은 기존 소재인 9% 니켈강보다 가격이 무려 30% 가까이 저렴합니다. 현재 국내 LNG 운반선의 대부분은 멤브레인 형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기술은 프랑스의 엔지니어링 기업 GTT가 보유하고 있는데요. 통상 국내 조선사가 LNG 선박을 건조할 때 GTT사에 지불하는 로열티는 한 척당 약 100억 원 수준입니다. 한국이 열심히 선박을 만들면 돈은 프랑스가 가져가는 구조인 셈이죠. 조사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근 10년간 439척의 LNG 선박을 수주하면서 해외 기업에 지불한 로열티만 약 5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2022년 한 해에만 1조 원을 넘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만약 우리나라가 고망강강으로 독자 개발한 화물창 기술을 사용한다면 멤브레인 LNG 선박 한 척 기준으로 약 5%에 해당하는 130에서 140억 원의 로열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크기가 작은 연료 탱크의 경우에는 한 척당 약 15억 원의 로열티 절감 효과가 예상되고요. 향후 2027년에서 2028년까지 조선업 호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망강강 개발과 함께 한국 조선업의 숙원 사업인 국산 LNG 화물창 기술 개발도 멈춰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고망강강이 기존 소재를 대체해서 사용되려면 우선적으로 국제해사기구 IMO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IMO는 유엔 산하기구로 선박의 항로나 교통규칙 등 국제 표준을 제정하는 조직이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70여 개국이 가입되어 있고요. IMO의 인증을 받은 기술은 향후 다양한 선박 기술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죠. IMO 규격 통제는 4년 주기로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다른 국가들의 지지도 필요합니다. 게다가 고만관광은 전례가 없어서 안전과 기능을 인정받기 위한 표준이나 규격이 없는 어려움도 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여년간 고만관광의 글로벌 인증 획득을 위해서 앞장서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민관이 팀을 꾸려서 수십 차례 회의를 열며 IMO와 각국의 고만관광을 소개하는 문서를 보내고 각국에서 프리젠테이션까지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더불어 기존의 전통적인 조선해양강국들의 텃세도 이겨내야 했죠. 그 노력의 결실로 2019년 고만관광이 IMO에서 국제기술표준으로 승인되었고 2022년에는 LNG 탱크용 국제표준으로 인정받아 선박의 급조온 화물 또는 연료탱크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2024년에는 암모니아와 같은 독성 부식성을 가진 화물이나 연료탱크용 선박에도 고만관광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됐고요. IMO에서 고만관광을 국제표준으로 인정한 이번 사례는 대한민국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국제표준으로 인정을 받은 중요한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건 해양수산부가 추진한 친환경 첨단 선박 분야 신산업 육성 전략의 첫 번째 결과기도 한데요. 해양수산부는 고만관광을 기반으로 국제표준을 선점하고 2027년까지 약 12조 5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고만관광은 현재 여러 LNG 연료 추진선에 사용되고 있고 매년 1만 톤 이상이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LNG 터미널 저장 탱크, LNG 차량 탱크 등 에너지 분야 전반에서 활발하게 쓰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화오션에서 건조한 선박 중 36척의 연료 탱크에도 고만관광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이 선박에는 한화오션과 포스코가 공동 개발한 고만관광 기반 LNG 연료 탱크 맥티브가 적용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고만관광 기반의 LNG 저장 탱크인 맥티브는 2017년 한화오션이 개발한 혁신적인 기술로 니켈보다 저렴한 망간을 주 원료로 한 고만관광을 선정하여 LNG 탱크 제작 비용을 크게 절감하면서도 구조적 안전성과 내구성을 향상시켰습니다. 특히 2024년 9월에는 한화오션이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가스텍 2024에서 맥티브를 활용한 무탄소 추진 LNG 운반선을 공개하며 맥티브를 LNG 운반선의 화물창으로 사용하면 증발가스가 크게 줄어 운반 효율이 향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만 보면 좋기만 한 소식이지만 아직 해결해야 될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현재 선박의 화물이나 연료탱크 같은 판재는 고만관광이 사용되고 있지만 탱크와 연결되는 기자재, 예를 들어 배관, 밸브, 플랜지 등의 주물 제품에는 여전히 기존의 스테인리스가 쓰이고 있거든요. 때문에 고만관광으로 만든 탱크와 스테인리스 배관이 연결될 때 이중 금속 간 부식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죠. 그런데 다행히도 작년 9월 해양수산부가 주물 제품에도 고만관광을 사용할 수 있도록 IMO의 극저온용 금속 소재 승인 절차 개정을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이에 IMO는 2027년부터 기준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고요. 이 소식에 고만관광으로 주물 소재 개발까지 마친 국내 조선 기자재업계는 해양수산부에 서한까지 보내면서 크게 반겼다고 하죠. 업계는 고만관광 주물 소재의 국제 표준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도 요청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주물 제품에도 고만관광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고만관광을 활용한 연료 및 화물 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져서 우리나라의 조선, 철강, 기자재 산업 경쟁력이 한층 더 높아질 텐데요. 잘 만든 신소재 하나가 침체하던 조선업계를 이렇게 되살리다니 대단하지 않나요? 게다가 요즘에는 이 분야에서도 수요가 늘고 있다는데요. 고만관광은 심한 변형이 발생해도 자성을 갖지 않는 비자성 특성과 방음, 방진 및 방탄 성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방위산업에 적용될 경우 전투장비와 근거리 지원장비의 방탄 성능을 강화하고 수상함이나 잠수함의 스텔스 은폐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 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군력 증강을 위해 콕 집어서 한국과의 협력을 직접 언급하면서 MRO 분야에서도 고만관광 활용이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최근에는 그동안 금지해온 미국 군함이 해외 건조를 허용하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안 그래도 고만관광으로 순풍을 타고 있는 K조선업, 이제는 도까지 제대로 올린 셈이죠. 좀 전에 언급한 MRO가 뭘까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MRO는 선박의 안정적인 운용과 성능 유지를 위해서 시행하는 정비, 수리,
군의 점검 활동 등을 의미합니다. 조선업 역량이 많이 쇠퇴한 미국에서는 최근 군함을 신규로 건조한 것보다 기존 군함을 보수하고 정비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더 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에 따라 MRO 시장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크게 증가했죠.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해군 함정 MRO 시장 규모는 올해 약 78조 원에서 2029년에는 약 88조 원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 해군의 MRO 사업 규모만 해도 연간 20조 원 정도고, 앞으로 1600조 원 규모의 MRO와 전투함, 군수 지원함 수주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고 하죠. 이런 상황에서 수주 사업을 선점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기회가 될 거란 전망들이 많습니다. 특히 한미 간 조선 분야 협력이 강화되면 향후 30년 동안 미 해군 군함 건조 사업의 발주 규모가 연평균 43조 원에 이를 거라고 예상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게다가 미국 내에서도 동맹국들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한국이 미국과의 견고한 MRO 협력 프로세스를 이번에 잘 구축한다면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좋은 기회를 맞이한 겁니다. 실제로 작년에 카를로스 델토르 미 해군성 장관은 한국 조선업체를 방문해서 한국 조선소의 우수한 역량을 직접 확인하게 됐었습니다. 또한 지난해엔 국내 방산업체에서 처음으로 미 해군 군함 두 척에 대한 MRO 사업을 수주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하기도 했고요. 올해에는 5에서 6척, 최대 10척까지 추가로 수주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한국은 이제 자타공인 미국 조선업 재건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고만관광을 정착하고 세계로 뻗어나간 K조선업, 이제 흔들림 없이 앞으로 순항해 나가기만 하면 되겠죠? 오늘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바람과 파도는 언제나 가장 뛰어난 항해사의 편이다.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준비된 자는 그 고비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다는 뜻인데요. 오늘날 우리 조선업에 열린 기회는 결코 우연이 아닐 겁니다. 험난한 세계 조선시장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수십 년간 피땀 흘려서 노력해온 한국 조선업계의 뛰어난 항해사들이 있었던 덕분에 바람과 파도가 우리의 편이 된 거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더 강한 대한민국의 미래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자, 해랑이 여러분, 오늘 영상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